국내에 간간이 소개되고 있는 푸른빛이 매력적인 열대어. 오늘은 일렉트릭 블루 아카라를 만나봅니다. 사실 이 종은 블루 아카라의 개량종으로 블루 아카라가 원종입니다. 블루 아카라는 심각하게 수수한 외형 때문에 국내 수입이 안 되고 있으며 일렉트릭 블루 아카라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번식이 워낙 잘돼 국내 개인 분양도 종종 있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밥도 많이 먹지만 그에 비해 찾는 사람은 적어서 일부 수족관들에서만 만날 수 있는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몇 년에 한 번 수입되는 물고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일렉트릭이 들어간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해외에서는 알리처럼 푸른빛이 강하게 도는 물고기에 일렉트릭 블루, 노란빛이 강하게 도는 바나나 같은 물고기에는 일렉트릭 옐로우 같은 통상명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블루 아카라에 일렉트릭이 붙었다는 의미는 푸른색이 더 강화된 블루 아카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국내에 비슷한 시기에 소개된 외형과 이름이 닮았지만 성격과 최대 크기가 완전히 다른 물고기 때문에 큰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바로 일렉트릭 블루 잭댐프시 때문인데요. 모두 앞쪽에 일렉트릭 블루가 붙고 실제 수족관에서 판매되는 크기에서는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놈이 그놈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카라는 최대 크기 13cm 내외의 커뮤니티가 가능한 남미 시클리드고 잭댐프시는 20cm 이상도 자라는 중남미 멕시코에 사는 시클리드입니다. 두 종은 사육 가능한 수조의 크기도 완전히 다르고 입 크기도 달라서 합사 가능한 물고기가 완전 다릅니다. 수조권에서도 실수로 잭댐프시를 아카라로 판매하기도 하니 외형적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렉트릭 블루 아카라는 유어기부터 몸통에 검은 반점이 없고 얼굴이 땔보 앵무새 부리같이 아래로 뭉툭합니다. 성장에도 몸에 스팟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일렉트릭 블루 잭댐프시는 유어기에는 몸통에 불규칙한 스팟이 있고 성장하면서 검은 스팟은 사라지지만 광택이 있는 스팟이 생겨납니다. 얼굴이 길고 성장할수록 아래턱이 위턱보다 더 튀어나옵니다. 이제 헷갈리실 일 없겠죠? 자, 일렉트릭 블루 아카라로 돌아갑니다. 최대 크기는 13cm 내외이지만 습성은 비슷하지만 덩치가 조금 다른 게오파거스나 볼리비안 나미레지 혹은 아미레지로 보면 사육에 도움이 될 겁니다. 먹이, 습성, 수조 내에서의 행동 양식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죠. 수조 내 하층에 위치하면서 바닥을 훑는 습성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수온은 22에서 28도 내외이고 pH는 약산성 6.5에서 약알칼리성 8.0 내외입니다만 약산성에 사육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육식의 성향이 강한 잡식성이긴 하지만 사료로 충분히 사육 가능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냉동 장구벌레 등도 급여해 주도록 합니다. 유어급에서도 암, 수 구분이 힘들고 성어급이 되어도 쉽게 구분은 안 됩니다. 수컷이 암컷에 비해 전체적으로 지느러미가 크긴 하지만 수컷의 혹이 크게 튀어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죠. 만약 수족관에서 암, 수를 꼭 구매하고 싶다면 최소 6마리 정도를 구매해서 자연스럽게 짝을 이루게 하거나 성어급 개체라면 산란관과 수정관을 보는 방법이 정확하겠습니다. 번식도 어렵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시클리드 번식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인 종입니다. 초대형 시클리드는 아니지만 최대 성장 크기가 있는 만큼 크기가 작은 소형종은 합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일렉트릭 블루 아카라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